예, 이어서 논평 한 가지 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사파 정부가 국민을 거지로 만들고 있다. 자영업자 매출 97.6%가 줄었다는 통계가 나와 충격이다. 경제가 거지 같다고 한 시장 상인의 말이 통계로 검증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듣보잡 경제 이론의 저주에 중국발 우한폐렴, 전염병까지 삼중고에 치여 국민의 살림살이가 쪼그라들고 고지가 되어가고 있다. 사업소득 5분기 연속 최장 감소에 최악의 불황인데 최저임금은 최고로 상승해 삼중고이다. 경지가 거지 같아요. 라고 절규한 시장 상인의 말이 통계 지표로 확인되었는데도 대깨문들은 문비 5천금만 부르고 있으니 북한 따라하기 정부답다. 코로나19 장기화 때 줄폐점 위기라는데 300만 명이 굶어 죽어도 김정일 만세만 불러야 했던 고난의 행군 북한이 서울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건 아닌가. 두 번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구걸 부총리인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회식 등 자영업을 도와달라고 호소를 한다는데 우한폐렴 공포를 없애야지 부총리가 도와달라고 하면 회식이 되는가? 장사가 되고 소득이 있어야 회식도 하는 것이지 줄폐업으로 살림살이는 박살나고 있고 우한폐렴 공포에 마스크조차 구입이 안 되는데 회식 타령하는 경제부총리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거지 같은 경제 구걸 경제부총리 문재인 정부는 해체하는 것이 답이다. 2020년 2월 21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애란. 네, 감사합니다.